이게 뭐야? 곱창. 곱창? 왔어? 뭐야? 이거 곱창이야. 응. 나 밥 먹고 왔는데. 먹었어? 응. 그래? 곱창? 밥만 부어? 다 부어. 밥만 부어 하면서 다 붓네. 아. 소곱창이야? 응. 야, 뭐 먹어봐. 아, 나 먹고 왔는데. 그래? 좀만 먹어. 많이 먹지 마. 몇 개 안 돼. 안 먹을라 했는데. 곱창에 곱도 안 빠지고 아주 맛이 잘 나왔네. 먹어? 다 구워졌어? 아, 나 먹고 와서 안 먹을라 그랬는데. 아이, 이제 먹어, 둬. 이거 소스 있어? 소스? 엄마 나오면 화날 거야. 우리 또. 아, 네. 뭐, 뭐라고 또 할 수도 있는데. 잘 얘기해봐. 여사님! 오늘 반찬은 뭐예요? 땡. 또 고기 냄새가 나? 또 삼겹살? 아니야. 얘, 너 왔어? 얘가 튀어나왔어. 아, 어. 너는 올라오지도 않고. 아이고. 뭐야? 아니, 나 옷 갈아입었는데 아빠가 이거 먹으라 그래가지고. 곱창이에요. 맛은 있겠다. 진짜. 미쳤구나, 진짜.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난 다 먹고 왔는데 아빠 좀만 먹으라가지고. 아, 조용해. 자기야. 아침에 그렇게 욕을, 아우, 제꼴 땡겨. 어머. 미쳤니, 지금? 야채. 아, 뭘 그만해. 아우, 혈압 아파. 아. 야! 근데 이거 다. 진짜? 다? 좀만 먹어봐. 맛있어. 안 먹어! 장난 아니야, 지금? 야, 너 이게 지금 아유, 똑같다, 똑같아 둘이. 많이 먹어라. 아유, 그거 갖다 욕 먹으려고 밥 먹으라고 부르니 나를? 조금만 먹. 조금만. 좀 말 좀 들어, 제발. 엄마 진짜 화났어. 아, 정말 짜증난다, 짜증나. 그래도 드시는구나. 어머, 그것도 아주 맛있게 드시네. 이렇게 단백질이라서 먹는 거지. 밥이었으면 안 먹었어. 뭐 단백질? 곱창이 단백질이에요? 단백질이 있죠. 고기니까 뭐 단백질 있겠죠. 지방이 좀 많아서 그렇지. 아, 저렇게 화내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. 아, 내가 아주. 아, 약을 먹어야겠다. 약을 먹어야겠어. 네, 어머님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. 네. 저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. 말도 징그럽게도 안 듣고. 어우, 약이 많네요. 전 갱년기가 지금 심하게 와서 호르몬제도 같이 복용을 하면서 한 6개월 전부터는 우울증 약도 같이 먹고 있어요. 제일 좀 약하게 선생님이 먹어도 괜찮을 정도니까. 그러면 좀 약간 불안증이 많이 가시더라고요. 왜 이렇게 배고파? 아니, 밤에 다시? 둘 먹었나? 배고파서 깨셨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, 그죠? 소 뭐예요? 술이에요? 아, 술 한 잔. 술이. 아니야? 아니, 그냥 우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면 안 되나? 아니, 그걸 가지고 왜 또 올라가세요? 굳이 올라가세요? 혼날라고 올라가세요? 아, 밖에서? 아, 밖에서? 아, 분위기는 있지. 아, 근데 어떡하냐. 어머.
함께 해주시네요. 아유, 현연해, 현연해. 이 테라스가 있는 게 안 되겠구나. 근데 맛있긴 하겠다. 저 발코니에서 한 바퀴 라면에 소주면, 야, 더 이상 뭐가 필요해. 엄마 나올까봐 난 진짜 무서워. 나도 지금 내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. 우리의 아름다운 밤을 위하여. 좀 씹어가라. 조용히 먹어라. 조용히 하라. 어헤이. 엄마 할 말을 잃었어. 아... 너무 아쉽네요, 진짜. 여운 이거 도대체 엄마 아픈 거 몰라? 어? 예민하고 이래서 잠 못 자고. 아빠 건강해야 되잖아. 어떡하니? 잠 못. 지혜가 먹자 했어. 어머! 누가 예영이가 먹자 그랬다고? 아니야, 아빠 먹자고 먼저 들어와가지고 아빠가 던졌어. 진짜? 거기다 술까지 드시고요. 네, 딱꿍이야, 딱꿍. 세트. 그러니까 하나는 뺐어. 나 그냥 아예 약을 어떻게 할까? 더 그냥 세게 먹어? 어머니. 안 먹어도 된다 그래갖고 좀 편해졌더니 이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, 자기한테. 알아서 하세요. 이제 난 모르겠어. 자꾸 내가 그런 신경 쓰니까, 내가 몸이 아프니까 신경 안 쓰고 싶다. 알아서 해, 이제. 아, 그러니까 포기하세요, 그냥. 맞아,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, 돼. 그냥. 내 건강을 위해서. 난 모르겠다. 알아서. 어머. 진짜 아니 좀 귀엽기도 하다. 근데 아버님께서 이 심각성을 느낄 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아, 보기에? 네, 왜냐면 나 정도면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요. 맞아. 우리 두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? 분명히 비만이거든요. 네. 그런데 이제 낙천적인 분들 계세요.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? 하지만 이제 팩트를 보면요, 최근 남성의 비만율은 약 47%로 여성이 약 25%인 거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. 그래요? 연령대로 따지면요, 40, 50대 비만율이 약 40%를 차지하는데요. 이 말은 중년 남성 2명 중에 1명은 비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또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우선 내 몸을 스스로 인식해서 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체형 인식이라고 하는데요. 이 내가 비만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야 다이어트도 시도하고 식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하고 금연 금주도 할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 객관적인 체형이 인식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마음대로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.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복부 비만인 사람 중에 자신이 복부 비만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이 이 남성에게서는 30%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. 네, 방금 본 남편분이 바로 여기에 속하신다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런데 오늘 만난 남편분은요, 이 삼시세끼를 다 거하게 저녁처럼 아니면 회식처럼 이렇게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. 우리는 안 그래도 지금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. 맞아. 네.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이 주 영양소인 탄수화물, 지방, 단백질이 계속 몸에 쌓여서 영양소를 사용하고도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돼요. 네. 우리가 몸에 에너지가 남게 되면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지방도 무한으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계속 차다 차다 꽉 차서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다면 이 지방 세포가 커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비만이 되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우리 몸이 망가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이제 시작이라고요? 아니 벌써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? 이 비만 세포가 커질 만큼 커져서 더 지방을 저장하기가 어려워지면 남는 지방이 이제 혈관을 돌아다니게 됩니다. 진짜요? 혈관에서 빠져나와서? 네.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요. 어머. 그 찌꺼기들이 혈관에 달라붙어서 혈관을
좁아지게 만들면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. 또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성이 떨어지고요.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서 혈당이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부족한 줄 알고 더 열심히 인슐린을 생산하다가 과부하에 걸려서 여러분이 다들 두려워하시는 당뇨병에 걸리는 겁니다.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. 야생 동물 중에 뚱뚱한 동물 보신 적 있습니까? 야생 동물이요? 네. 뚱뚱한 동물? 날렵하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. 진화적으로는 모든 동물은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인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. 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키우는 동물에게서만 유일하게 비만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쾌락과 중독 때문입니다. 아, 쾌락과 진짜요? 중독. 아, 내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야. 쾌락과 중독. 맞아요. 그래서 우리의 식욕에는 이 건강을 지키는 항상성 식욕과 중독을 일으키는 쾌락적 식욕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, 특히 젊은 분들은 이 밥배 있고 후식배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. 있죠. 밥을 배부르게 다 먹고 후식이 나오면 또 먹는 것처럼 에너지와 아무 상관없는 식욕이 바로 이 쾌락적 식욕입니다. 이 쾌락적 식욕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동시에 우리 몸을 살이 찌는 체질로 바꿔놓는 거죠.